존경하고 사랑하는 청주 시민 여러분, 그리고 상당구 유권자 여러분, 친반 통일당 기호 5번 한대수 인사 올립니다. 그동안 청주 시민과 충북 도민의 사랑을 저는 듬뿍 받아왔습니다. 청주시장, 충청북도 행정부지사, 그리고 새누리당 충북도당 위원장으로 일하면서 여러분들과 기쁨과 슬픔, 사랑과 감동, 나눔과 실천을 함께 나누었던 지난 날들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2000년 한나라당 청주 상당구 지구당 위원장을 시작으로 정치에 입문하여 상당구를 지역에서 가장 튼튼한 지구당으로 성장시켰습니다. 무려 18년 동안 원칙과 소신을 가지고 국민과 당만을 바라보며 한 길만을 묵묵히 걸어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공천 파동을 국민들께서 분노의 눈으로 보고 계시듯이 그곳에는 원칙과 상식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수많은 비난과 욕설에도 불구하고 동고동락하였던 새누리당을 지난 3월 23일 떠나야만 했습니다. 원칙이 없는 곳에는 국민도 희망도 없기 때문입니다. 22년간 피와 땀으로 헌신하며 당을 지켜온 사람을 내팽개치고 다른 당에서 온 사람을 선택하였습니다. 이런 정당이라면 국민들께 아무런 믿음도 희망도 드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당의 결정이 아닌 저의 정치적 고향인 상당에서 상당 주민들의 선택을 받고자 이번 총선에 출사표를 던지게 되었습니다. 바야흐로 이 시대는 엄청난 변화와 개혁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정당은 이 시대의 흐름에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들의 정치 불신을 깰수 있는 새로운 정치 개혁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래서 제 자신 새누리당이라는 굴레를 과감히 벗어던지고 제가 꿈꾸는 충북 대망론의 성공을 위해 가고자 합니다. 그곳엔 청주 시민과 충북도민의 꿈과 희망이 담겨 있기에 함께 가고자 합니다. 세계의 변화에 꼭 필요하며 세상을 바라보는 넓은 시야를 가진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을 국가 지도자로 만들고자 저 한대수가 앞장섰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단군 이래 자식이 부모보다도 못 사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우리들의 아들과 딸들이 행복하게 잘 사는 세상, 중년장층의 삶의 무거운 짐을 덜어주고 노인도 꿈을 꿀수 있는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저 한대수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받은 따뜻한 사랑을 두 배, 세 배로 갚아드리고자 합니다. 40여 년간의 행정 경륜과 정치적인 신념, 그리고 중앙과 지방, 세계를 넘나드는 프로페셔널과 강력한 추진력 등 저의 모든 것을 바쳐 청주와 상당구를 대한민국의 중심, 아시아의 허브로 발전시키겠습니다. 새로운 정치개혁과 충북의 대망론을 반드시 성공하여 대한민국에서 가장 잘 사는 도시, 가장 행복한 청주 상당, 성장 잠재력이 가장 높은 청주를 만들겠습니다. 청주에 사는 것이 청주 사람이라는 것이 자랑스럽고 후손들이 당당하게 어깨를 펴고 살 수 있는 희망의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이것이 그동안 저에게 주신 사랑에 대한 보답이라는 확신 때문에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입니다. 저는 민선 3기 청주시장으로 4년간 일하면서 청주를 대한민국에서 가장 높은 경쟁력을 갖춘 도시로 성장시킨 바 있습니다. 지역 현안에도 불구하고 12년 넘게 해결하지 못했던 화장장, 쓰레기, 소각장 등 주민의 수건 사업을 완벽하게 마무리했습니다. 무심 찾는 도시 곳곳을 생태공원으로 만드는 등 살기 좋은 청주를 만들기 위해 일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현존하는 세계 최고의 금석활자본 직지 세계화를 위해 유네스코 직지상 시상식과 직지축제, 청주국제고개 비엔네 등을 성공적으로 전개했으며 권역별로 도서관을 건립하는 등 교육문화 일번지로서의 위상을 확고하게 갖추기도 했습니다. 또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상품권 개발, 주차장 조성과 도심 공동화 문제 해결, 복지센터 건립 등 민생경제 우선의 복지행정을 펼쳤습니다. 뿐만 아니라 충북의 목소리를 중앙당과 정부에 건의하고 정부 정책으로 지원토록 하는 등 오로지 청주의 발전과 충북의 미래를 위해 일해왔습니다.
이 때문에 저 한대수는 그 누구보다도 청주의 발전과 상당 군민들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최적임자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랜 행정 경험을 기반으로 중앙부처를 대상으로 지역 현안 사업을 조기에 실현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 기호 5번 친반통일당 한대수입니다. 지역 주민과 생사고락을 함께하고 주민의 목소리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인간적인 사람, 또한 기호 5번 친반통일당 한대수입니다. 위기의 대한민국의 새로운 중국 출신을 지도자로 만들어 희망과 열정의 대한민국으로 이끌 수 있는 사람, 또한 기호 5번 친반통일당 한대수입니다. 저 한대수는 청주 시민들이 행복을 노래하고 희망찬 내일을 열 수 있는 서민과 중상층을 위한 경제정책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청년 실업 문제를 말끔히 해결하여 우리의 딸, 아들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안겨드리겠습니다. 또한 통합 청주의 도농과의 균형 발전 기반을 마련하고 상당구 오계면의 지역 특산품을 전략 산업화하여 글로벌화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육거리 시장에서부터 북부시장까지를 아시아 쇼핑 밸리로 조성하고 수도권 전철을 청주공항까지 조기에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청주를 아시아의 허브로 만들 것입니다. 통합 청주의 기반을 다지고 권역별 웰빙타운, 스포츠타운, 평생학습센터를 건립하는 한편 도심재생 프로젝트 수행으로 역동적이고 생명력이 넘치는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저 한대수는 여러분과 함께 생사고락을 나누는 진정으로 시민을 받드는 정치를 할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 지역의 여야 정치인들은 중앙에서 목소리 한번 제대로 못 냈습니다. 충북의 현안사업 하나 제대로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그러고도 여야연 모두 다시 한번 국회로 보내달라며 한 표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여당 의원들은 현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야당 의원들은 잃어버린 8년을 찾겠다며 표를 구걸합니다. 표를 구걸하기에 앞서 지난 시간 열심히 일하지 못한 자신들의 과오를 반성하고 책임지는 것이 도리가 아니겠습니까? 한대수와 친반통일당, 한대가수와 앞장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을 국가 지도자로 만들어 여러분과 함께 충북을 꿈과 희망이 넘치는 땅으로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기호 5번 친반통일당 한대수는 신뢰와 믿음의 정치로 청소년들이 꿈과 희망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사회, 노후가 아름답고 연륜이 인정받는 사회, 국가 유공자 등 나라를 위해 희생한 분들의 예우 등 풍요 속의 선진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가오는 4월 13일 총선이 매우 중요합니다. 대한민국의 희망이란 불씨를 살리고 경제를 살리고 국민이 모두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정치, 새로운 대망론이 필요합니다. 지금의 우리 정치로는 아무런 희망이 없습니다. 또다시 충북은 국토의 중심에 있으면서도 아무런 비전 없는 소외 지역으로 추락하고 말 것입니다. 청주와 충북의 발전, 이젠 충북 대망론의 성공이 있어야 가능하며 그 대안은 친반통일당이며 반기문 국가 지도자입니다. 우리 충북이 잘 살 수 있는 천운의 기회가 왔습니다. 저는 제 인생의 마지막 과업으로 이 길을 택했습니다. 깊이 읽고 열매를 맺겠습니다. 청주 시민 여러분, 제가 횃불을 들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을 국가 지도자로 만들어서 잘 사는 우리 고장 충북을 우리 자식들에게 물려줍시다. 다시 한번 저 한대수를 선택하여 새로운 역사와 희망의 주인공이 되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